저는 이 결혼까지가 되게 저한테는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. 장인어른도 제가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목사님이랑 이제 저희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먼저 드렸거든요. 다음날 장인어른 돌아가셨어요. 네. 그러니까 11년 정도 이렇게 누워 계셨거든요. 식물이면 사실 그 모습에 제가 본이 제 와이프를 되게 존경하고 네. 이 여자라면 내가 진짜 결혼할 수 있겠다 해서 네. 한 거였거든요. 이 고은이는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었어요. 워낙 자기 인생의 반을 거의 예,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생각 없었고 이제 자기 인생도 좀 즐겨야 될 거고 더군다나 아이는 상상을 안 했던 애예요. 아이가 덜컥 생겼을 때 걔는 얘기해요. 원샷이었거든요. 한 방이었거든요. 상상도 못했어요.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. 아, 애기 생긴 게? 철두철미하게 스케줄 다 짜서 예, 나도 연애하고 싶으니까 좀 즐기고도 싶고 덜컥 생긴 거였는데 근데 얘는 울었어요 심지어. 네. 예. 근데 이 모성이라는 게 10개월 동안 아이와 엄마의 이 친밀함이 커지면서 지금은 처음에 막 한 이틀 정도 했을 때 막 울더라고요. 모유 안 나와서 미안하다고 막. 원장님도 되게 놀랐어요. 이제 둘째도 낳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벌써 짜고 있고. 원장님이랑 짜요? 네, 모유 한 남편이랑 안 짜고. 네, 뭐 나랑 안 짜요. 네, 딸 꼭 낳아야 된다면서 모유 수유할 때 이제 모유 짜잖아요. 네, 100ml면은 충분한데 막 150ml 짜고. 기가 막히게 젖이 그렇게 돌아요. 네. 우리 아이도 엄청 먹고요. 무지하게 싸고. 소리도 대단해요. 없는 별이 씨를 너무 많이 우리가 해부한 것 같아요. 어쨌든 별이 씨 너무 수고 많았어요. 축하해요. 맞아요. 예. 너무 축하해요. 아빠 된 거 여자가 거의 너무 위대해요, 진짜. 네, 그래서 낳는 순간 엄마한테 정말 미안했어요. 문자 보냈어. 엄마 너무 미안하다. 엄마도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. 네, 내가 진짜 별의별 얘기를 다 했구나. 만약에 내 아들이 나처럼 했으면 난 정말 정말 화냈을 거예요. 아빠가 뭘 알아! 근데 이제 앞으로 똑같이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. 예. 아직 기대해 보세요. 하하 씨는 어떤 네. 아빠가 되고 싶어요? 제가 지금 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뭐. 하루로 꼬마 네. 모든 초딩들의 또 친구 네.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울 수 있고 그런 이미지지만 제 자식한테만큼은 좀 멋있는 아빠가 되어주고 싶죠. 그래서 어떤 게 멋있는 운동도 좀 하고 있고 같이 뭐 몸으로도 놀아줄 수 있는 아빠도 되고 싶고 제가 먼저 좀 훌륭한 사람이 마인드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좀 되어 있어야 이게 그대로 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. 저희 아빠는 저한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옆에 있어주지는 못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아들한테 줄 수 있는 건 좀 많은 시간을 같이 좀 보내줄 수 있는 아빠. 네. 많은 시간을 같이 네. 보내는 아빠. 제가 뭐 지식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도 제가 좀 속은 그래도 좀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고 배려심 많은 아이로 좀 키우고 싶어요. 친구 같은 아빠가 네. 돼줄 수 있을 것 같아. 왠지. 네. 야, 이건 열심히 살아야죠. 네. 기가 진짜 많이 오네요. 우리 떠내려 갈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에 아직 남아있어요.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다. 아~ 조승우 씨가 나이가 어때? 너랑 동갑이야. 저는 친구 아니고 동생이야. 형 취급 안 해주고. 형이야, 친구야. 작방한 와, 일로. 동생이라고 형님, 동생. 아니, 이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?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친구분들은 언제 와? 반갑습니다. 혹시 몇 년생이야? 네. 친구, 아, 친구. 빠른 팔공입니다. 빠른 연도 없어졌어요. 없어요. 이기면 그냥 친구하고. 아! 하나, 둘, 셋! 자, 누가 그럼 형이야? 친구 먹을게요. 친구 연생 나도 친구 부를걸. 친구 없으시다면서요? 임표야, 그만해.